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라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가성비의 JK in the building 가뜨.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춘천 참닭 닭갈비. 보통 외식 문화로만 생각할 수 있는 닭갈비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리뷰는 절대 광고나 협찬이 아닌 JK 제 주머니에서 개인 사비로 구매한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제품을 옥전에서 1,9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물론 제가 구매한 시 날짜가 5월 7일 기준이란 걸 참고해주시면 되고, 한 제품당 700g, 무려 700g. 원산지는 국내산이 아닌 브라질산. 그리고 배송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무려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브라이스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고 이 제품이 괜찮다 싶으시면은 오늘 주문하시면은 주말에 맛있는 닭갈비를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제가 좋아하는 형님 참피디님께서 가성비 닭갈비 제품으로 참닭 닭갈비 이 브랜드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되지 않나. 하지만 오늘은 가성비의 관점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 팩에 두 덩이가 있기 때문에 한 덩이는 그냥 조리를 해먹고 한 덩이는 채소와 한번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갈까요? 가뜨! 일단 고기가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한 덩어리, 이렇게 두 덩어리. 그냥 간단하게 기름을 조금만. 아, 제가 지난번에 이거 요리하는데 해동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 해동을 안 하시면은 얼어가지고 겉표면만 좀 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와, 야, 소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 게 양념이 엄청 튀어요. 저처럼 이렇게 프라이팬 뚜껑 준비해 주시면은 더러워진 걸 좀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뚜껑을 닫아 놓을게요. 지금 너무 많이 튀니까. 이거 봐봐. 지금 후라이팬 뚜껑이 벌써 이만큼 튄 거야. 너무 강불로 조리를 하시면은 겉에만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불로 은은하게 익히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고기가 일단은 두께는 진짜 커. 이야, 냄새가. 지금 춘천이야, 춘천. 지금 벌써 춘천. 소스를 좀 버무려서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일단은 닭의 크기는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의 양이 약 3,000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푸짐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기가 잡내가 1도 없어요. 브라보. 와, 닭 자체가 닭다리살이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고. 브라보. 쌈마하고 깻잎하고 고기도 하나 올리면 안 돼. 두 개 딱 올려서. 와, 3,000원에 이 정도 맛을 구현한다는 거는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양념이 약간 매콤하긴 해요. 신라면 정도의 매콤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양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가 볶음밥을 드셔도 되고, 기호에 맞게 우동살이나 라면을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여러분들, 브라이스 여러분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당연히 닭갈비 하면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막걸리. 그거 딱 한 번만 불러주면 돼요. 자. 야, 야. 와, 막걸리도 맛있네. 뭔가, 와, 이건 진짜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닭갈비의 방식을 조금 인용해서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떡도 준비를 했고 양배추하고 깻잎을 준비했는데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방법은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약간의 기름을 두르시고 양념과 닭을 통째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간단한 몇 가지 속재료만 넣어도 이렇게 식당에서 판매가 되는 것처럼 근사한 닭갈비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떡부터 먹을게요. 나는 솔직히 채소를 넣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양배추의 그 식감이 너무 좋다.
가뜩! 갈게요. 나 이거 식당이었으면 진짜 높은 평을 줬다. 단골 식당 되겠다, 진짜로. 뻥을 치고. 양념이 많이 들어있어서 내가 떡을 넣던, 라면 사리를 넣던, 혹은 각종 채소를 넣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뭐 깻잎 사고 쌈무 사는 게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원룸 사시고 하시는 분들 약간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긴 한데 가끔 주말에 혹은 친구들과 함께 소소하지만 행복한 사치를 부르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소행사. 그럴 때 이런 각종 재료를 곁들여서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행복한 사치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살루트. 자, 그러면은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3, 2, 1, 갓스! 볶음밥은 그릇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프라이팬 통째로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지. 이거 봐, 이거 겉에 약간 표면 약간 바삭하게 탄 거 봐봐. 미쳤다. 나 이제까지 호구처럼 산 거 같아. 나 호객님이었어. 내가 왜 비싼 돈 내고 닭갈비를 식당에서 먹었는지 할 정도의 맛이야. 아까 배불렀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다시 배고파요. 참기름의 그 고소함과 와, 이 치즈에 갓대하다, 갓대. 아, 오이고추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저는 오늘 진짜 냉정하게 평가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 오늘 두 번째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냥 식당에서 먹는 그 맛을 직접 느낄 수 있고. 아, 볶음밥 진짜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오늘 가성비 제품을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맛은 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냉동식품에 대한 약간의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먹었던 닭갈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식당에 내놓고 팔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맛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제품의 양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1,900원 정도만 지불하면은 성인 남녀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5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도 같이 먹을 수 있지 않는 양일까 생각을 하고, 그래도 굳이 단점으로 뽑자면은 조리라는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긴 해요. 조금 많이 튀더라고요, 양념이. 그래서 저도 지금 옷에 되게 많이 튀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금 스튜디오의 냄새가 지금 온통 닭갈비 냄새가 날 정도로, 그게 조금 혼자 사신 분들 혹은 원룸에 사신 분들에게 단점 아닌 단점일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하지만 행복한 사치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각종 채소와 같이 곁들여 드시면은 정말 진품. 자, 지금까지 가성비의 JK였고요. 항상 가뜩하는 날들만 오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음식이나 혹시나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신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까지 가성비 가뜩!